야마 태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찰론입니다. 이번에 존나 어려운 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마왕 야옹마 대강리. 이거 일본판에서도 내가 봤던 건데 초극난이도를 넘어선 신난이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슴 뛰게 할 그런 난이도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퀴즈 마지막이거든요. 문제 9. 양코 대전쟁을 친구에게 추천해달라냥. 친구가 없어. 9년 동안 열심히 모두를 위해 노력한 양코의 간절한 부탁이다냥. 너도 노력했어 4년 동안. 근데 너는 딸랑 준다는 게 900개야. 알았어 부탁해줄게. 여러분들 양코 대전쟁을 까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구라가 아니라 어려운 맵 깨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맨날 존나 쉬운 거만 했더니 포노아 오늘 첫 출전이네? 사거리 420이라 안 맞음.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맞는 거 아님? 그러면은 포노아는 쳐맞는 거 아닌가요? 포노아 잘 가라. 뭔 첫 출전이야. 일단 써볼까? 포노 그냥 잠깐 서브 왔다가 버리면 되지 그쵸? 실전 투입 돼보고 싶대. 일단 가보자. 두 배로 가죠? 가자! 아 왜 악마랑 천사 나오고요? 소리 조금만 줄이자. 좀비제비 반갑고 좀제 시리우스 좀 쓸만하다 했으니까 시리우스를 그냥 먼저 넣어. 어야 반갑다. 어 사거리 개기네. 니가 흑포 넣으니? 그냥 뒤질 것 같은데 얘? 포너야 가라! 어잉? 포노! 아! 포노 가라! 당당당! 어 뭐야 끝났어. 개쉽네. 그냥 악마적 원툴이네. 그러면 악마적 한번 볼까? 뭐 있나? 그냥 이 새끼만 빼면은 문제없는데? 넌 나가라! 하데스가 그렇게 빨리 죽는다는데 한번 하데스 얼마나 빨리 죽나 사상검증 해보자. 포노 텔론 유튜브에서 쓰레기 가스라이팅 당하는 중. 날 왜 빡치게 한 거야. 안 빡치겠으면 내가 억바 해줬지. 푸 봐봐 지금 억바 당하잖아 나한테 맨날. 힘들 쿠 개사김. 아 시발 아 개쓰레기 새끼. 오 뒤졌네 하데스. 자 아키라 소환했고요. 오 뭐야 죽었어. 멈춤 한번 해놓은 다음에 뭐야 해롱마 한방 컷 당한 거야? 미쳤네. 뭐야 근데 쿠 한 번에 왜 안 죽냐 계속? 오 악마적 그것도 없는데? 하데스가 못 버티긴 하네요 잘. 쿠 왜 이렇게 일 잘해? 아니 아직도 안 죽었어? 와! 해롱마 그냥 적당히 하나 넣고 크로노스 좋고 아마테로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중거리 딜러들이 좀 괜찮네. 여긴 백슬린 넣으면 안 되겠다. 라인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캉캉으로 가성비 딜이나 하나 넣을까? 벌써 초극난도 더 짠! 어 악괴다 악괴! 악마괴 반갑고. 아 이 새끼 때리지도 못해. 아! 캉캉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 아키라 바로 놓아준 다음에 크로노스. 거기에 시리우스. 어, 야, 죽겠다, 얘. 어, 멈춤 넣어주고, 이제 사각지대 딱 들어가고 나면은 쿨을 넣어. 이거구만. 끝낸, 깼는데? 깼다 그쵸? 안돼 안돼 밀렸다. 어 크로노스 살았고 깼는데? 어 반갑다 고추 없는 악마야 반갑다 악마 끝! 중성화 악마 대마왕 결정 신난도. 아 이제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지? 탈고양이 빌드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은 깨나? 한번 해보자. 어 중력이 반대로 돼있어. 아키라 왜 쓰는거지? 마!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있지. 우리 아키라는 DPS가 무적이라고.
자 여기 잠깐만요. 아키라 하나로 정리되나? 푸우랑? 될 것 같은디? 뺐는디? 시리우스 소환해주고 그거랑 같이 저거 좀 깨고 나면은 으악 정리 다 된다. 그러지 말아다오 타조 새끼. 그러지 말아다오. 오 시리우스 잘 버틴다. 고대 타조만 죽이면 끝 아님? 어어어어 밀쳤다 밀쳤다. 으아악 내 라인 이태구 드디어 지나요. 이거는 해롱마 넣으면 안되긴 하겠다. 시리우스 하나 더 넣어봐. 아니면은 이거 아 이거 잠깐만 해롱마랑 들어갈 때 하려고 했는데 아 잘못했네. 어 뭐야 고대 타도 죽였고 뺐는데? 크로노스 하는 게 뭐냐고? 잘했어 우리 크로노스 1,2,3에서 그냥 다 했구만. 타조 또 나오나? 또 나오면은 살짝 또 걸리긴 하겠네. 못 깨는 난이도는 없고 못 깨진 않아. 어? 못 깰 수도? 아키라! 그럼 크로노스 등장이요. 아키라 아직 살아있고. 아 이걸 왜 소환해 비웅신. 어우야 사거리 길다. 깼는데? 너무 쉽고. 아 이게 뭔 신난도야. 그냥 신난다. 고양이 쨔또? 공략 볼 것도 없네. 양코는 난이도를 더 높여라. 삼성 말고 레전드 삼성 깨기는 귀찮아. 아니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잖아 그냥. 이딴 걸 준 거야? 이걸 주는 거랑 뭔 상관이야? 특히 그러니까 나 오랜만에 해서 그런데 항상 이 시리즈는 레전드 스테이지 깨면 이런 거 좋구나. 고양이 죽였냐 독스펙이나 볼까요? 검은족과 엘리언 맷집에 뭐가 있다. 비카학망량을 카운트 치려고 나왔다. 초생명체네요. 얘가 그래도 검은적 상대로 나쁘지 않나 보네. 체력 24,000에 공격력 5,400? 꽤 높네? 그래도 레벨업 해주자. 신난도 저거 성부대여 해주세요. 그거는 네가 다른 유튜브에서 보든지 말든지 해. 나는 그런 졸렬한 방식으로 깨지 않아. 남자답게 돈으로 패. 아 이런 거 말고 흑포너나 레벨업 하라고. 아 흑포너 한다고. 아직 이 새끼 얼굴도 안 보여줘. 아니 어려운 맵 나중에 한다고. 근데 오늘 하기 싫은 걸 어떻게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인생이 기구해지면 도태된 채로 살면 돼. 개갈구이나 한번 접해보자. 어우 생긴 거 존나 내 취향 아님. 데미지 짱 셀 것 같은데? 단일딜인가? 범이네요? 이속 꽤 빠르네요? 재밌는 것 같기도? 세네 생각보다. 자 일단은 추경야독 한번 대가리 볼까? 맴매를 맴매해. 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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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독. 아 근데 이거 불 일러스트 불멍 때리기 좋네. 부셔라. 야, 왠지 원콤 당할 것 같은데? 응 리필이요. 체력 25,000이 만만해. 나 뱀이 공격이야. 저거 불닭 먹은 다음날이 나 똥구멍에서 불이 나와. 로켓맨이 됐어. 이게 진짜 로켓맨이지. 불닭볶음맨이 간다. 라인 근데 시원하게 미는 애는 아니네. 공격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코리아. 아유 존나 어렵다 그쵸. 그냥 신난이도는 세계편 3장만큼 어려워. 너무 어려웠어. 텔론 유튜브는 절대로 공략 보는 데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략 봐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넣으면 이긴다고. 양코 현질하면 안 좋은 점이 딱 있어. 너무 세져가지고, 너무 세지고 나면은 진짜 타이밍에 맞춰서 놔야 될 그 중요성을 못 느끼. 그냥 뇌 빼고 대충 놓으면 이기는데 뭐하러 생각함. 님들 뭐하러 열심히 함. 딸깍딸깍. 대마왕 야옹마 대강님 한짜리 요약. 다음 영상은 그래도 흑포노 까먹기 전에 리뷰하자. 이번에 지하미궁 100층 생겼다던데 이거 깨는 거 궁금하신가요? 다음에 한번 하자. 오늘은 피곤해서 하기 싫고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해야지 깔끔하게 깰 수 있어가지고. 있었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